안녕하세요, 모비즈입니다. 오늘은 모비즈를 사용해서 요즘에 가장 핫한 포켓몬고를 직접 체험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3개의 팀으로 나눠서 몬스터 사냥을 할 거고요. 가장 먼저 레벨 5가 되는 사람이 이 게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적게 잡은 사람은 벌칙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출발해 볼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이제 대결을 시작할 텐데 레벨 5가 되는 사람이 먼저 이기게 되는 그런 게임이고요. 저는 이번에 제 리액션을 담은 모비즌의 페이스캠을 이용해서 모비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잡혔네요. 3초가 지나서까지 들어가 있으면 잡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동하면서 스프리 날리면 이제 이제 포켓몬이 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앞에 보이는 거는 너무 멀어서 지금 죽을 수가 없네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관광 연습. 또 잡았네요. 두 번째. 또 잡았네요. 또 잡았네. 승리는 나의 것. 귀여운 물개네요, 물개. 제가 왠지 끼고 갔네요. 또 있네, 또 있네. 오, 계속 잡히네요, 계속. 아이고, 이게 뭔가요? 배치가 왔네요. 다른 포켓몬을 잡으러 더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 근처에 있는 포켓몬을 알려주는 거고요. 또 잡았습니다. 맞네요. 속초에 지금 포켓몬이 너무나 많네요. 이게 증강현실 AR이기 때문에 저희 모비즌을 잡을 때는 레벨 3이 됐네요. 포켓몬을 잡을 때는 페이스캠을 킬 수가 없고 실제로 걸어 다닐 때는 페이스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는 제가 들고 있는 장비는요. 삼성 갤럭시 6랑 그 다음에 모비즌 스크린 레코더, 그 다음에 모비즌 게임덕 이어폰,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이렇게 단 3개만 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클립 모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클립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렉도 줄고 그 다음에 화면만 생생하게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 성향에 맞게끔 나는 얼굴 보여주기 싫다라고 하면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방금 올챙이 같은 게 나왔습니다. 올챙이를 한번 잡아볼게요. 오, 자, 하나, 예, 나이스. 이게 3초 정도 얌전 있어야지 가챠라는 글자와 함께 잡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예스.
좋습니다. 제가 빨리 레벨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청 뛰어다니려고요. 오케이, 다음은 아우 하나 실패. 오케이. 나이스. 가차. 여기는 지금 속초 해수욕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다와 함께 그 몬스터들을 사냥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 레벨 3, 벌써 3? 자 이제 다시 모래사장으로 투입. 저쪽 편에 보이는 것들이 무슨 기지 같은 건데 저기에 가면은 무슨 아이템들을 공짜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해안가를 즐기고 있고 저는 포켓몬고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희 진짜 이렇게 제가 직접 찍어봐서 느끼는 건데 모비즈로 찍는 게 정말 편해요. 화면도 일일이 뭐 캠코더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내 핸드폰만 있으면은 바로바로 잡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꼭 필요한 거는 보조 배터리인 것 같아요. 이게 GPS랑 같이 사용하는 거라서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아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가 꼭꼭 필요하니까 꼭 잡으러 갈 때는 보조 배터리를 해주세요. 오, 이자식. 다른 친구들은 지금 얼마나 잘 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Right now we have three ways of recording, and right now, of course, I'm the conditional way of a camcorder and my phone here and a battery. So that's the way I'll be doing that. First of all, this is way too many things to think about here. I'll have to look at the camera and look at where I'm going and look at my phone. So, well, it looks like there's a Pokemon over here. Let's see if we can get him. Okay, we got a Shellder here. Can you see that?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Okay, I'm just gonna catch him. Oh, first try. Okay. So right now, also I'm representing Team Red from Mobizen, and also the first Pokemon I caught was Charmander, mostly because that's my favorite Pokemon. So let's go this way. I'm already starting to sweat off, you know, holding this camera, holding this phone. The battery is a little heavy. As you can see here, can you see that? I'm not even sure if you can really see that well, but we're going, we're walking. Hopefully we get this one. I should have been level 5 already, but... Into the Pokédex goes Beedle. And that's level 5. Please register. Please register. Give me the update. Please give me the update. I think a lot
people make too many stops here. So I'm gonna try to run down my opponent here. Oh. See what he's doing. Oh, hi. Oh my god. 벌써 레벨 5가 달성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야 3대. 저도 5가 다 됐는데. 나도 4 다 됐는데. 같이 뭐 잡아야지 한번 볼까요? 네. 참 쉽죠? 저는 야옹이, 테마, 보라파더, 잉어킹. 총 19마리 잡았고. 와, 24마리. 와, 여기, 정선님 저 딱, 때마침 왔네요. 아니, 제가 전화를 했는데, 파이터에서. 어, 진짜요? 다들 왜, 전화를. 아, 너무 잡는다, 집중하는 바람에. 다들 파이터 됐어. 벌써 5 됐어? 파이터 안 되셨나 봐, 아직. 아. 벌칙은? 좋아, 좋아요. 제가 1등입니다, 여러분. 아, 제가 1등입니다. 아니, 몇 마리 잡았는지 서로 비교해봐요, 그죠? 아, 그래요? 야. 21마리, 24마리, 난 19마리. 아, 제가 꼴등입니다. 이거 베이직 게임이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그러면 저희 정산 한 5. 네.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촬영을 마쳐보았는데요. 각자의 기록을 살펴볼까요? 먼저 크리스는 레벨 5에 24마리. 잡았고요. 경선님은 레벨 5에 21마리. 저는 레벨 4에 19마리밖에 못 잡았습니다. 아,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일단은 저는 카메라 따로 이렇게 갖고 다녔잖아요. 되게 좀 힘들었고요. 지금 땀도 엄청 많이 나고요. 그리고 뭐 그 포켓볼을 던질 때도 손이 없어가지고요. 뭘 찍는지도 모르고 화면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잡으셨어요. 네, 저는 잘 많이 다니고 엄청 빨리 다니고요. 저는 페이스캠이랑 그다음에 클립보드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페이스캠은 제가 제 얼굴이 나와서 리액션을 찍기가 굉장히 좋았고, 클립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을 녹화하고 있는 정도로 편안하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포켓몬고를 잡을 때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번 촬영이 되게 재밌었어요. 종아님은 어떠셨어요? 저 역시 클립 모드를 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상 녹화가 돼서 더 즐거움이 컸었던 것 같고, 페이스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켓몬을 잡을 때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정말 조금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소감은 잘 들었고요. 네, 이제 오늘 저희 모비즈 포켓몬고 경험한 영상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 모비즈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포켓몬고 계속 모비즌으로 많이 녹화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모비즌 친구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저는 이제 꼴찌로서 벌칙을 수행하러 가겠습니다. 출발! 네, 상당히 춥군요. 다음에는 더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